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유니버셜 오디오의 신작 UAFX 플로우 빈티지 트레몰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니버셜 오디오 UAFX 플로우 빈티지 트레몰로는 진공관으로 구동되는 트레몰로 이펙트, 탭템포, 완벽하게 에뮬레이트된 프리앰프 회로, 볼륨 부스트, 트루 버퍼 바이패스 등이 탑재된 기타 이펙트 페달입니다. 네. UAFX 플래그십 모델인 아스트라 모듈레이션 머신을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플로우 빈티지 트레몰로는 클래식부터 모던까지 세 가지의 진공관 구동 트레몰로 사운드를 컴팩트한 스톤박스에 담았다 라고 하고 있네요. 역시나 이 아스트라가 먼저 출시돼서 플래그십 모델답게 엄청난 판매고를 네. 올렸고요. 거기서 이제 이 한 귀퉁이를 떼운 거죠. 그죠. 그래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UAFX만의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이 시리즈. 저는 처음에는 하이네 장사 이상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 UAFX 페달을 입문을 하기에는 요만한 페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이 UAFX의 이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효과를 조정합니다. 뎁스, 트레몰로의 양을 조절합니다. 트레몰로 타입, 다르마, 유고, 스퀘어 세 가지 트레몰로 모델을 선택합니다. 다르마는 UA 오리지널 하모닉 트레몰로, 유고는 60년대 클래식 팬더 앰프 트레몰로 사운드, 스퀘어는 유고 기반 트레몰로 사운드지만 보다 공격적이고 잘게 잘린 트레몰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볼륨, 이펙트 볼륨 조절하고요. 바이패스 모드, 버퍼 바이패스와 트루 바이패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탭 모드, 스위치 ON으로 설정하면 푸트 스위치로 탭 템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보면은 탭 모드가 ON으로 해서 탭 템포를 네, 탭 템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네, 일단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마샬 앰프에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사운드를 나르마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스위치를 6호로 변경을 해볼게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다음은 스퀘어.
네. 좋습니다. 이, 이 그림 중에서 하이퍼 리얼리티. 그러니까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리얼하게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이 존재합니다. 이 저는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시리즈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매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디지털로 아날로그 끝자락에 닿아 있는 사운드를 완성해내겠다라는 야욕이 항상 이 유니버셜 오디오의 페달 혹은 VST 플러그인 모든 부분에서 느껴져요. 느껴지고 이 UAD만의 그 지독한 고집이 있습니다. 사운드도 사운드고요. 뭐 디자인, 내구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도 인정을 하고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로우에서도 많이 덜어낸 제품이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맞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스탠다드 혹은 스탠다드 위급의 가격이지만 UAFX에서는 우리는 진짜 다 털 거 다 털었다. 더 이상은 못 빼줘. 할 정도로 가격을 많이 낮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UAFX만의 고집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델이다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리뷰는 네. 뭐 저희가 UAFX 야 너네들 너무 리뷰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UAFX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저희 말고도 사운드 샘플적인 거는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얘네들이 다 합쳐있는 이제 아스트라에서 이미 사운드는 충분히 다 들려드렸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과연 뜯어냈는데 바뀌었나? 소리의 질감 차이가 있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이 떨어져서 이거 품질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던가 뭐 오히려 의심할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나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LA2A를 복각한 네. 텔레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뭐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예전에 잭슨 오디오에서 이제 프리즘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리즘 때 그 이제 프리즘을 내놓고 나서 유저들한테 많은 피드백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좋아했던 프리앰프 부만 딱 떼가지고 네. 그 부스터가 더 심플하게 네.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저 같은 경우는 나 저 정도까지 안 쓰는데 나는 조금 더 간소하면 좋겠는데. 라이트 유저들이 예, 있죠. 예. 그리고 뭐 나는 딜레이도 뭐 템포 안 돼도 돼. 나는 예전에 DM 그 보스 DM2 쓰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그게 내 음악 템포랑 미세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내 연주랑 뭐 비틀리면서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유저들도 있잖아요. 자신의 음악하는 유저들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너무 이제 다 해놨어. 이거 써.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아, 나 그런 거 싫어. 대충 잡으라고 빡 밟고 나는 좀 감성적으로 가는 게 좋아라던가 아니면 혹은 아, 난 저기서 저 기능만 난 쓰는데 나는 유저들한테는 이게 더 좋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현 PD님 생각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니 왜 이걸 내놓고 이거를 하지? 근데 그거는 약간 리뷰어적인 편협한 생각이고 유저들 입장을 내가 우리가 생각 못했구나. 맞아요. 그렇지 유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나 사운드는 뭐 더 들어보고 말 것도 할 것 없이 그냥 좋다. 좋고 그냥 똑같다.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 또 디자인도 이 색깔 컬러감이라든가 되게 심플하지만 예쁘다. 이런 걸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병맥주나 캔맥주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커다란 병맥주에서 탁 따서 먹는 맛이 있죠. 하지만 작지만 네. 우리가 캔을 까서 또 먹는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가 삿포로 클래식이라는 네. 맥주가 있어요. 그 일본에서 제가 좀 자주 먹는 건데 그걸 캔맥으로 먹나? 병맥으로 먹나? 그냥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냥 외관이 좀 다른 거지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이 UFX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뭐랄까 이
이상한 한 줄 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앞서서 말한 부분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아날로그 끝에 다 있는 디지털 사운드. 이게 실제로 UAFX가 항상 이게 디지털 사운드인지 아날로그 사운드인지 이, 물론 요즘에는 이, 그 경계 자체가 애매하죠. 많은 브랜드에서 애매하죠. 많이 무너져 내린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니버셜 오디오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 자체는 압도적이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연주자들도 동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진짜 이 페달이 디지털 페달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페달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나는 트레몰로 한번 구입하고 싶었다. 플로우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9.5, 9.4.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특별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좀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